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이 말을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다. 그럼 뭐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고 착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내줄 거고, 못되게 말 안 듣고 살았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그 초보적인 초등학교적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지난 어쩌면 강의 시간을 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다 창조했을 때는 이 온 우주에는 뭐밖에 없었다?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라는 루스벨이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게 되었다.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살면 죽어. 죽어. 왜 죽어요?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기심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조건적 사랑이야?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이 조건적 사랑에는 벌이란 게 있습니다. 형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조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다, 말 안 들으면 벌 받는 거를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왜 그게 당연한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딱 지금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면 형벌 받는 것이 뭐예요?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두려움이 당연해. 무서워.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그 배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놈 한다. 그게 정상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어저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 하나님이 벌 주실 리가 없죠. 예. 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벌을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 벌을 안 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신다.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 인간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래도 그걸 읽으면서 그냥 읊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안 놀래. 그 놀래야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벌을 줘야지.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 주면 어떡해.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의를 제기 안 해. 왜 그래요? 이만큼 우리는 무뎌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신다. 원수는 벌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우리의 무선적 사고방식이요? 조건적 사고방식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어떻게 해요? 같은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고 말안 들을수록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와, 와,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뭐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완전히 웃겼는구나, 하나님이. 네. 그거를 드디어 우리 인간이 깨우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그렇죠.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그게 다 모순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그런 히틀러 같은 놈, 그럼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모순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내가 인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구나. 다르구나.
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생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이 조건적 사랑, 사망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내가 옛날 조건적 버릇이 남아가지고 자꾸 조건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결국 나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왜 죽여? 왜 죽여? 자, 두려우면 이게 이제 뭐를 발생하고 위선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안 들으면 벌 주기 때문에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을 거냐에 대하여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쟁심을 조장합니다. 경쟁심이고. 그 다음에, 경쟁하면은 승자는 뭐예요? 교만심이 생기고. 예. 자존심. 그리고 패자를 뭐예요? 병신 취급합니다. 그렇죠? 경멸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에만 가도 좀 모자란 애들은 무슨 취급받아? 병신 취급받아. 걔네들은 더 뭐가 필요한데? 더 큰 사랑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아주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굳어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패자들은 뭘 느껴요? 시기심. 그렇죠. 승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승자들이 자기들을 깔보니까 뭐예요? 증오하고 분노하고. 네. 그리고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에요. 왜 이기심이에요? 말 잘 들으면 상 줄게.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그건 상대방에게 내가 뭐 하는 거요? 갑질하는 거지. 갑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해. 만약 섬기는 것이 불행하다면 이 온 우주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섬기다가 볼 일도 보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질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잘못 배우면 완전히 갑질 하나님만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기심이요,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야. 그래서 이 이기심은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랑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섬김을 받아.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성경. 그러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랑이야. 네. 그렇참. 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쨌든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랑. 네.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그래서 뭐 외손자 상고한테 뭔가 해줄 것이 뭐요? 없냐? 있으면 뭐요?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외할머니는 뭐요?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 인간이 세상에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행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부 세미나에서 행복 물질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죠? 네. 자, 응?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엔돌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아,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쾌감을 느끼고, 아, 그 다음에 CCK가 나오면 만족감을 느끼고, 아,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이 되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옥시토신이 생산이 되면 극치의 행복을 느낀대요. 극치. 그 극치의 행복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것이 충족이 될 때 느낀 행복입니다. 즉, 뭐예요? 엄마가, 드디어 그 진통 끝에, 냐! 하고 그 핏덩어리가 탁 나는데, 그 핏덩어리를 첫 애기, 탁 안았을 때, 여러분. 이거구나. 행복이란 게 뭐예요? 바로 이거구나. 애기한테 내가 뭘 받을 생각하면 하나도 행복 안 해요. 그렇죠? 이 자식 뭐 나한테 뭘 해줄까? 그럼 제일 불행한 거지. 이 자식은 내가 주는 거 받기만 하지 뭐예요? 지가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지가 나한테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밤중에도 뭐예요? 세 번, 네 번 깨가지고 점매겨야 되고. 응. 그러면 애기 나와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엄마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뭐예요? 애기를 안고 젖을 딱 물리면 행복하다. 네. 요즘 BBC, 저는 BBC 방송을 참 좋아해요. 그 영국 방송사에서 만드는 주로 자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전 시간만 좀 나면 좀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머리가 복잡하면 이제 그 자연 프로그램을 보면 참, 이 마음의 쉼을 얻어요. 보면, 그 어떤 그 젊은 남자인데 친구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해. 근데 이 동물들이, 이제 그 이제 엄마가 새끼를 낳는데 엄마가 밀렵을 당해 버렸어. 근데 새끼가 발견돼서 이제 사람들이 동물원에 가져오면
이 새끼가 생존율이 아주 낮아. 왜? 젖병을 갖다 물려도 뭐예요? 안 빨아. 왜? 엄마 젖 꼭지하고 뭐예요? 달라. 느낌이 달라. 근데 이 친구는 뭐를 아냐고 하면 그 엄마 젖 꼭지하고 똑같은 느낌이 나는 젖 꼭지를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네.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어도 그게 안 돼. 그 새끼들이 알아. 근데요, 이 친구한테 새끼를 가져오면 이 친구는 12시간 안에 그 젖 꼭지를 빨게 만들 수 있어. 그 희한하죠. 어떻게 하게? 사랑해. 그러니까 한순간도 안 떨어지고 뭐예요? 붙어있어 새끼야. 만져도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새끼가 아 이게 내 엄마구나라고 뭐예요? 착각하고 믿게 만들면 그때부터 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도 엄마가 자더라도 엄마 품에서 뭐예요? 배고플 때마다 빨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밤중에 세 번, 네 번씩 깨가지고 좀 먹였대.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큰, 키우는, 뭐, 표범, 호랑이 이런 걸 키워요. 그 엄마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 젖꼭지를 절대로 안 빨았는 줄 알았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뭐를 주면 빨아? 사랑을 주면 빠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계속 막 이러는지 너 봐요. 절대로 그래서 죽어버린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젖 먹고도 자라지만 뭐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참 동물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야.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사랑이야. 섬기는. 자, 여러분, 이 조건적 사랑을 봅시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살아야 안 살아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경쟁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증오 분노하고, 위선적이고. 이러니까 막, 받는 게 뭐밖에 안 받아?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이 세상은 막 이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수고했어. 군대 철저히 이제 계급 사회, 갑질 사회야, 그렇죠? 그만. 언제 제대하냐? 그죠? 아, 이제 6개월 남았다. 이제 5개월 남았다. 예? 네. 이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네, 생명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사망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행사하면서 더 이상 살지는 뭐예요? 않겠다. 나는 섬김을 받는 행복보다는 뭐예요? 섬기는 행복. 우리 여기 우리 서 선생이 앞으로 나는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가장 행복할 거 뭐예요? 같다. 이걸 느낀 거야. 아시겠죠? 응. 그 우리 사모님이 진짜 오케이 했어? 오. 자. 근데 남편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 그래도 마누라가 막 못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거 여러분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는 줄을 뭐요? 모르고 우리 조건적 생각대로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 받으면 뭐요? 화가 나서 인나무 새끼들 다 때려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참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자.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 2장.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즉 조건적 마음을 버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목숨을 내주지 않았느냐.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어 무슨 형태를 가져? 사람에게 종이 되기 위하여 왔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 종이 될 목적으로, 종이 될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섬길 목적으로 왔다. 박수! 예!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뭐요? 같이 되었다. 이거죠. 자. 이상구 박사가 개미를 좋아한다.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개미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개미가 돼.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그 개미들을 도와줄 수 없어. 사람으로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돼? 개미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살짝 손가락 건드리기만 해도 뭐야? 개미들 막. 그러니까 개미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근본적 이유가 우리 인간을 뭐요? 섬기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도 그렇게 써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열두 제자를 다 뽑아 놓으니까 그 열두 제자들 사이에 뭐 다툼이 생겼어요. 남자가 12명이 모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서열. 네, 서열이 정해져야 돼. 누가 최고고? 누가 그 서열이 정리가 돼야 돼. 서열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맨날 뭐 해요? 맨날 싸워. 그렇죠. 그게 이제 수컷들의 사회요. 그는 어느 수컷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인간도 탁 모이면 서열이 정해져. 그 서열이 이미 딱 정해져야 이 싸움이 없어. 그래서 군대라는 데는 뭐예요? 계급장을 딱 달아주는 거야. 서로 못 싸우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높으냐고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이게 좀 어렵게 이상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조금 쉽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로 부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그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워 사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왜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한 줄 너희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난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러 온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너희마저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는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면 된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12명 중에 너희들 중에 자 네가 마태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거든.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머지 11명을 어떻게 섬기라. 그러면 너는 이 12명 중에 뭐예요? 최고로 높은 자, 높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일 높은 내가 왜 제일 높으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제일 높은 하나님인 이유는 나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게 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으뜸이 된다. 이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내가 이놈의 새끼들 다 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거는 진짜 막 엉망진창 성경 해석이야.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그런 엉터리 해석들이, 해석들이 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들이에요.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 뭐 으뜸이 될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도록 만들 버릴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를 부르시는데, 인자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으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의 자식이면 이 세상에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구요? 인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실 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너희처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나 나나 뭐요?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왕이 백성들한테 내려와가지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럼 안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백성들 기어올라, 왕한테. 왕은 누구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를 낮춰서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짐은 그래요. 네.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은 대개다 뭐예요? 왕관을 탁 받을 때 대관식 할 때 그 왕관을 씌워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신이야. 그러니까 왕관을 자기가 쓰면 안 돼요. 누가 씌워줘야 돼? 신이 씌워주는데 그 신이 손이 없고 발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신을 섬기는 제일 높은 뭐예요? 제일 높은 사제가 신을 대신해서 씌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폴레옹이 불란사 황제가 되었어.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프랑스하고 프랑스는 신을 무신론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일어나가지고 신은 없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교황이야. 교황이 이제 신을 대표.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 국민들이 신은 없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하려면 누구를 잡아주게 돼? 교황을 잡아주게 돼. 그래서 가서 교황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 바스티유 감옥. 그래서 교황이 감옥 안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 교황이 뭐 신의 대리자라 캐사도 결국은 뭐예요? 엉터리야. 죽어. 이렇게 우리가 잡아 넣을 수도 있고 잡아 넣어도 신이 뭐예요? 뭐 구원해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이 지가 무슨 신이야? 인간이지. 이제 이렇게 탁 했다가 바로 2년 후에 나폴레옹이 나가 황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황제가 되려면 지가 아무리 황제다 해봐야 소용없어. 누가 황제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신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뭐요? 이 면류관, 황제 면류관을 씌워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누구가 죽어버렸으니까. 교황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게? 다시 교황권을 인정하고 교황을 뽑아가지고 나폴레옹한테 씌워줬다고. 이게 이 세상은 그래놓고 나폴레옹은 나는 신으로부터 뭐요? 황제의 권세를 받아놓으라. 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뭐요? 아멘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 이게 쇼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쇼로 돌아가. 응?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은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인정을 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요?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짐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인자. 인자도 섬김을, 뭐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섬기려고 왔다. 나는 정민이를 섬기러 왔다. 이야, 나는 형규를 뭐요? 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야.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다. 이거는 황당한 거짓말이 아니고 예수님 뭐요? 나는 그래서 섬기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형규나 정민이나 헌태나 상구나 다 뭐에 빠져 있었다? 조건적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는 사망에 빠져 있었다. 스트레스에 빠져서 살아. 이제 내가 이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일로 와가지고 나를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겨주러 온 것이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겼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뭐예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이 가르치는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버려버리고 이 사망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 소유가 돼 있어 지금? 사단의 소유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단의 소유가 돼 있는 우리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면, 만들러 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몸값을 줘야 돼. 그냥 뺏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들의 몸값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빚을 뭐예요? 갚기 위하여. 예수님 빚 갚으러 왔다고. 네. 지금 우리들은 다 누구 소유요? 사단 소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인간들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대신 뭐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 갚았다 이 말입니다. 대신 갚았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요? 하나님께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아시겠어? 되어 있는데, 사단이 자꾸 뭐라고 거짓말해요? 그 십자가? 그거 너하고 상관없어. 무슨 뭐 빚 갚긴 뭘 갚아? 하나님은, 너희들 말이야.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십일조 꼭꼭 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뭐요?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천국에 데려갈 건지 안 갈 건지 뭐요? 결정할 심사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가르치니까 그거는 무슨적 가르침이요? 조건적 가르침이니까 우리 귀에는 뭐가 고지 들려? 조건적 가르침이 자꾸 고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빚을 갚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 갚으면서 부르짖은 외침이 뭐예요? 다 갚았답니다, 그거.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 응? 응. 내가 드디어 내 목숨으로 이 내 자녀들의 목숨을 뭐요? 다 갚았다. 영어로 하면 뭐요? Paid off. 다 갚아버렸다. 그래 놓고 좀 믿어라 이거야. 좀 믿어달라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 악령들이 자꾸 방해하는 거야. 못 믿게. 그거를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와! 하고 박수 안 치겠어? 예! 예! 이렇게 여러분이 박수를 치고 기뻐할수록
유전자는 뭐예요? 켜지게 돼 있고 내가 자꾸 나쁜 짓 하고 싶을까요? 고마워서 그런데도 나쁜 짓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나온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나는 자꾸 사망짓을 해. 그렇죠? 사망짓을 할 때마다 내가 나를 보면 뭐예요? 한심해. 한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고마운 거라. 아시겠죠? 옛날에는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너무 새끼 내가 때려 눕히고, 뭐야, 겁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왜? 이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뭐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압하고, 누르고,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갚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자 여러분 지금 이상구 박사 입을 통하여 누구 말을 들었어요? 네, 예수님 말 하나님 말을 들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참 높은 영이다.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대박을 안겨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누가 더 감사할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 이때까지 나쁜 짓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감사해. 그렇죠. 나쁜 짓 되게 많이 한 사람. 내가 나를 봐도 뭐요?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 그러니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뭐요? 언젠가는 나를 확 죽여버릴 거야. 내가 또 뭐를 받을 거야? 천벌을 받을 거야. 아니야. 그 천벌은 뭐예요? 이미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었거든. 그런 삶 자체가 내가 선택한 벌이었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빠가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술 먹지 말라 해도 술 먹고 간암 걸리고 간경화 걸렸다면 우리 아들 그처럼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한 뭐예요?
내가 자초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 받는다고 말하는데 벌은 이미 우리가 뭐 속에 살고 있어?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죽음 속에 내가 죽은 자야. 죽은 자.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뭐요? 벌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이 벌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 거요? 나는 사라지고 마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던 보람도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냥, 아, 나는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나는 뭐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내 유전자 속에 벌써 뭐요? 이런 게 뭐요? 다 입력되어 있어. 이제.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근데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엔 유전자는 다 무선적으로 입력이 돼 있어? 조건적으로 입력. 예. 그래서 사단은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조건적 유전자를 사용해서 나를 자꾸 뭐요? 조건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야. 만들면서 뭐라 그래? 네가 뭐 생명으로 옮겼다고? 웃기고 있네. 이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나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 옮겼고 그 다음에 영생을 뭐요? 영생을 뭐? 얻었고야. 하나님은 나에게 죽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 아,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 믿으면 죽기 전 어느 시점에 결국 사단한테 또 속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이 꼬라지로는 천국 뭐요? 못 가겠네. 그러면 그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이 믿음으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나는 영생을 뭐요? 얻었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